오메를 몰라봐서 죄송하고만요. 근데 이 몸에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알칼리성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매실은 생각만 했는데 시큼한 게 산성식품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 오. 동주의 참견. 네, 매실의 신맛 때문에 산성이 강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매실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산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실은 산성 식품이 아니라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매실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몸속 균형을 위해서 매실, 그보다는 이 오메를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사실 이 오메를 그냥 원물로 드시려면 좀 특유의 신맛 때문에 좀 먹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의 영양 성분은 그대로 느끼면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오메 추출액을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진한데요? 네. 저도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이게 원래 약간 실 줄 알았더니 안 시네요. 그렇죠? 네, 매실이 원래 시큼해서 먹기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메를 먹으니까 새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면서 구수한 맛도 있고 굉장히 맛이 좋은데 오메 맛도 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떤 또 성분들이 우리 몸속 독소를 배출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선아 선생님. 네, 오메에 들어있는 첫 번째 성분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입니다. 네. 이 폴리페놀은 유해산소를 제거를 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오메 추출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메 속에 있는 폴리페놀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 실험에서 염증 물질의 생성을 측정을 해본 결과 이 오메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약 89%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염증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해준다고 하니까 지원군을 얻은 것처럼 굉장히 든든한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메에 또 어떤 성분이 독소 해독에 도움을 줄까요? 네, 산성 독소인 염증이 가득한 혈액은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 과잉 영양소를 달라붙게 해서 혈관을 좁게 만들게 되는데요. 오메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혈정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험 일주일 전부터 항염증약을 복용하지 않은 성인 남성의 혈액을 채혈한 후에 혈액 응고 시간을 측정한 결과 오메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농도가 높을수록 혈액의 응고 증집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